제네식과의 싸움에서 한 대 맞아보고 이 느낌이구나를 안 마징가제로는 이번에는 그라비온 세계로 간 거야. 그라비온은 용자가 아니잖아. 마징가제로한테 왜 갔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볼 땐 그 나물에 그 밥이래. 아무튼 간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나 궁금해서 왔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갓그라비온하고 솔시그마그라비온이 둘이 붙었지. 근데 상대가 안 됐지. 이렇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합의 공격이 왔다 갔다 했어. 근데 왜 그 합의 공격을 안 보여주냐. 쟤네들 부동명왕이거든. 맞잖아, 그치? 야, 극중에서 쟤네들이 뭐 치는 거 맞냐? 움직이는 거? 아, 예산 때문에 그런 거야. 근데 아무튼 얘네들이 이제 당하니까 보다 못한 샌드맨이 갓시그마 그라비온으로 출격을 하려고 했더니 생각해보니까 참성기는 저기 둘 다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급하게 갓시그마 그라비온이 나올 수 있게 됐어. 그래가지고 이 셋이 모여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공격을 했지. 어떻게 됐을 것 같아? 개작살 났겠지. 얘네 셋이 개작살이 났어. 그랬더니 이제 제로가 얘기를 해주더라고. 너희들 셋이서는 뭐라든 나한테 안 돼. 그래가지고 이때 생각을 해보니까 합체를 했던 적이 있었잖아. 다시 지금 합체를 했어. 이 둘이 바로 얼티메이트 그라비온으로. 용아 반갑습니다. 예, 원래는 합체시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드앙이가 합체를 시켜서 가져왔어요. 바로 구스마일 모델로이드 얼티밋 그라비온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러 갑니다. 자 그럼 빠르게 20.5cm. 야 가랑이 모아야 돼. 21cm 388g 꽤 나가네. 야 이렇게 보니까 풀한데도 카메라가 좋으니까 퀄이 오진다잉. 어 야 이 봐봐 이거 이 정도면 지금 어마무시한 거지. 근데 어떻게 이게 합체가 되냐? 되긴 되네. 이거를 우리는 덕지덕지 합체라 부른다. 그렇지 덕지덕지 붙였으니까. 어. 그러면 얘라고 이제 면제하면 안 되잖아. 그치? 신고식. 요 이 정도면 훌륭하네. 야 진짜 가랭이. 뭘 기대한 거야? 아니? 어 일단은 이 상황에서도 후두둑이 없어. 야 만지면서. 어 저 후두둑이 드래요. 야 이 정도면 근데 성공한 거야. 너 만약에 반다이에서 이거 만들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? 와르르. 그치? 이 정도면 뭐. 자 그럼 한번 가지고 놀아보겠습니다. 야 히어로랜딩 되네. 잠깐만 다시. 뭐 아무튼 된다. 이 정도면 된다고 봐야 돼. 그치? 확실해? 이게 지금 팔이 칼 때문에 그런데 봐봐. 이걸 떼면 되잖아. 부서진 거 같은데 그냥? 아니야 부서진 거 아니야.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. 근데 얘가 다 좋은데 고관이 되게 약한 거 같거든? 아마 무거워서 그런가 이거 자체가? 이거는 빼고 할게. 이 칼 이거는 없는 게 나은 거 같아. 어차피 칼이 있는데 그치? 약간 이게 있으면 뭔가 악귀라 같단 말이야. 그치 않냐? 예 그리고 확실히 칼도 지금 무거워가지고 안 올라가요. 봐봐 이거 봐. 올라갔다. 근데 이게 지금 풀하니까 이 정도까지 된 거지. 이게 학금한 성품으로 나왔으면 졸라 골 때렸을 것 같은데? 야 근데 기대가는데 쩌는데? 어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것 같아. 뭐랄까 풀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프로포션이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. 진짜 자침 동생이 잘 만들어. 예 보시면 아 근데 이게 이제 대가리가 없냐? 그리고 이거 이제 볼 때마다 느낀 거지만 이제 그라비온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얘네가 그게 없어요. 뭐냐면 액션도 잘 없고 드라마성에 조금 많이 치중하고 좀 지러기도 하거든요. 근데도 왜 보냐? 일단 메카가 이뻐. 그리고 샌드민이 뭐 있어? OST가 좋대. 그래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. 이것도 예 그래가지고 보게 됐는데 확실히 근데 약간 그 샌드맨이 기만자. 그렇지. 그러니까 그 내용 보면 그 있잖아 샌드맨이 그 장비 탁 던지잖아. 그 여자의 가슴에 꽂혀가지고 끼악 하잖아. 그거를 우리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? 바로 그냥 숨어나와야지. 포켓까지 들어갈 거야 아마? 특수포켓까지? 그런 거 봤으면 또 레이븐이 그거잖아 알고 보니까 누나잖아. 응. 레이븐이 이제 그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냐? 다리네 누나 다리.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주인공이 좀 없어. 중구난방이야. 주인공 있어 샌드맨. 응 샌드맨이 주인공이고 아무튼 그래요. 근데 얘도 진짜 마지막 회에서 갑자기 나와 뜬금없이 갑자기 좀 센 적이 나오니까 그런 날 취해 제군들 합신하라 이거. 합신? 솔그라비온과 갓시그마그라비온 합치할 수 있다 막 설명을 해. 근데 갑자기 노래가 빠빠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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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빠바바바바밤 빠빠밤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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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합체를 한 다음에 합체하자마자 뭔가 좀 싸우는 게 나올 줄 알았거든? 바로 칼 꺼내가지고 한번 베고 엘보 엔딩으로 끝이야 그냥. 아 나오긴 나왔네. 아니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합체를 할 생각을 했을까? 다리가 어깨에 올라가고 서체가 등에 달라붙고 팔이 신발이 되고 내가 볼 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성공적인 합체라고 생각은 해. 아 그치. 창의적인 합체지. 솔직히 말해가지고 슈미프 등가들보다는 얘가 난 것 같아. 그런 게 있었어? 걔네들은 너무 비싸. 슈미프 비싸 선도 안 되지. 이거 모델로이드잖아. 3개 다 해봤자 내가 보기엔 20만 원이면 될걸? 가성비 쩔어. 내가 볼 때 프라모델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해. 움직임도 괜찮고 센티넬한테 엄청 꿀릴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? 그치. 아니야. 그래 아니다 확실히. 아닌 건 아닌 거야. 얘가 아닌 거야 얘가.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비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 건 아니다. 아닌 건 아닌 거야. 근본이 달라. 태생이 달라. 둘 중에 하나를 사라 그러면 나는 당연히 모델로이드를 살 거다라고 얘를 안 보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얘를 보는 순간 어 아니야. 자 두왕이 뭐 할래 둘 중에? 센티넬 사야지. 그치. 잠깐만 얘 내수 오르는데? 아 대가리 까졌다. 어때? 너 몰랄래 이름. 아 그래 마카야 너 어떠냐? 저 당연히 센티넬이요.
그렇지. 그러니까 합체 기믹도 있고 다 괜찮고 한데 내가 저번에 했던 말이 뭐 있어? 합체 기믹은 개나 줘버려라. 합체? 합체는 모델로이드로 하면 되고 가지고 나온 건 센티넬로 가져오면 되겠네. 그렇지. 아 근데 이건 차이가 생각보다 심하긴 하네. 그렇지? 어쩔 수 없어. 아 근데 이건 보면 진짜 뭔가 좀 가슴이 웅장해진다. 아니 용자도 아닌 것들이 용자처럼 이렇게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? 그래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붙으면 어떨까? 아 제로 아이디지. 1초 컷. 0.1초 컷. 아 야 이러니까 진짜 느낌이 진짜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제로 성애자는 아닌데 아니 포징도 안 잡았는데 저 프로포션 실하냐? 야 이렇게 지금 금화카가 나온다고. 어씨 사야지 그러면. 정아 나 찍은 거 같아. 야 거의 2kg로 나온단 말이 있던데? 아니야 1.3kg인가 그래. 근데 그것도 너무 무겁다. 내가 일단 만질 때 힘들어. 딱 이 무게가 딱 좋아 이 무게가. 야 근데 제로 실하냐? 폼 미쳤다 진짜. 응 근데 우리 리뷰하고 했던 게 뭐였지? 제로 아니야? 얼티밋 제로 비온 아니야? 자 오늘은 구스마일 모델로이드 얼티밋 그라비온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. 예, 합체 기믹도 있고 프라인데도 불구하고 후드룩도 없어요. 이거는 진짜 내가 볼 때는 혁신이야. 그치? 그럼.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. 센티넬. 이게 문제다. 왜 센티넬이 문제인지 알려줄까? 알파리면 람보르기니야. 페라리나. 너무 뼈 때리는 거 아니야? 억지로 변신 기믹을 때려놓은 것과 변신 기믹을 개나 줘버린 프로포션 그리고 합금 거기다 크기. 아, 물론 가격이 두 배 정도 차이가 날 거야. 두 배 차이 나나? 내가 볼 때는 합체 기믹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보거든. 나 드랑이가 만들었잖아. 드랑아 너 같으면 뭐 할래? 나 센티넬. 너 만들었잖아. 아 그래 센티넬. 초록색 너는? 센티넬이지. 나는 모드로이드. 자 그럼 용자니였습니다. 근데 이것도 진짜 합체 기믹 진짜 고민한 게 티가 나거든? 아니 저게 어떻게 합체가 돼? 아 이것도 진짜 대박이긴 하다.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너무 잘 만들었어. 그러니까.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짜증나. 왜 용자는 안 나오고 그라비온 같은 거만 나오냐? 아 그라비온이 어디야? 나오겠지 이제 판권 문제겠지. 썬라이즈 판권이 좀 문제 있다는데 이제 나온대잖아. 아 근데 이번에 스틴들에서 하필이면 왜 다그온이냐? 다그온이 어때서? 야 승가드나 제이데커에서 봐. 아니 늙은이야? 다그온이 어때서? 그러면 너 다그온하고 제이데커 둘 중에 하나 사람 뭐 살래? 난 둘 다. 하나만 산다면? 둘 다. 할머 와도 둘 다 산다. 그럼. 뭘 먼저 살래? 둘 중에 선택지가 있다면? 아 당연히 제이데커지. 그치? 어. 너 만약에 50만원 있어. 나는 노인네라서 제이데커부터 사야 돼. 아 그런 거야? 야 20대 너는 뭐부터 살 거야? 아 당연히 K캅스 아니야 K캅스. 그치? 야 그럼 우리 마카는? 야 당연히 K캅스. 다곤 개무시하네 이것들이? 집안 다곤도 샀다. 이미 사버렸다. 이미 사버렸다. 이미 대가리가 깨졌다. 그래가지고 초중검으로 이제 L과 N를 쳤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떻게 됐어? 마징가제로가 맞아줬어. 칼이 부러졌대. 아 그래? 어. 어떡하냐 저거 수리하기도 힘든데. 어 그래서 마징가제로는 이제 그 와중에서 엄마가 밥 먹으러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. 엄마가 밥 먹으러 오라면 가야지. 착하네. 아우 제로 효자요?